이 영상은 지극히 초심자를 위한 영상입니다. 혹시 안다고 해서 이거 아는 건데 이거 누가 말은 하실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. 사랑하는 제 65분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. 어느덧 2017년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. 날씨는 추워지만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겨울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앞으로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으로 가시죠. 레고. 네, 웃음과 핵에 지쳐있을 여러분들을 위해 배그에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캐시템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. 어머, 이건 사야해! 야래.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캐시템. 준비물은 단 하나, 화염병만 있으면 됩니다. 화염병으로 어떻게 하냐고요? 먼저 평소 쳐다보지도 않는 화염병을 줍고 그 자리에 눕습니다. 그 다음 불을 붙여 궤적을 만든 뒤 X키를 눌러 캐릭터에 궁둥짝에 넣어주시면 끝! 화염병 샤샤샤 캐시템은 걸어갈 때, 탈 것을 탈 때에도 간지나는 효과가 유지됩니다. 이 화염병 캐시템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만약 효과를 없애고 싶다면 버리시거나 다른 투척 무기로 바꿔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효과를 다른 적이 볼 수도 있잖아!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효과는 불을 붙이는 걸 본 사람만이 보인다고 합니다. 구석진 곳에서 불 붙인다면 아무도 몰라요. 자, 이렇게 화염병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도 제 66번째 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까지 해안이었고요.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 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